10과 오늘은 A Land of Opposite. 자, Opposite이 뭐였습니까? Opposite. 정반대라는 뜻이죠. 정반대. 자, 그래서 정반대. 그러니까 정반대의 땅입니다. The Natural Wonders of South America. South America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어디입니까? 우리 지도에 여기 보면 밑에 South America. 브라질도 있고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뭐 뭐야? 베네수엘라, 뭐 맞죠? 수리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이런 것들. 자, 여기에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남아메리카, South America라고 얘기합니다. 위에는 미국, 캐나다가 있는 이제 North America가 되겠죠? 위치는 여기고, 그래서 남아메리카 대륙의 Natural Wonders, 자연의 Wonders, 경이로움입니다. Wonder 하면 경이로움, 놀라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자연의 아름다움, 경이로움이 이번에 주제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우스 아메리카 is the fourth largest continent in the world. 자, 남아메리카. 줄여서 우리 남미. 남미 대륙은 fourth니까 이제 네 번째라는 뜻이죠. First, second, third, fourth. 네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제일 큰 대륙이 어디야? 제일 큰 대륙. 여기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당연히 아시아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프리카일 거예요 아마.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마 네 번째가 남아메리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오세아니아 이렇게 가죠. 그래서 네 번째. 자, 네 번째.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하죠. Fourth. 네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세계에서. It is bordered by the Atlantic Ocean to the east and the Pacific Ocean to the west. 자, 원래 우리 아까 border 하면 경계 또는 동사로 쓰이면 경계를 짓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경계 지워집니다. 뭐에 의해서? 대서양에 의해서. 동쪽으로는 대서양. 또 지도 보자. 지도 한 번 더 보자. 이 남미의 동쪽은 뭐예요? 대서양. 이 남미의 서쪽은 뭡니까? 퍼시픽, 태평양. 즉, 왼쪽은 태평양을, 오른쪽은 대서양을 경계로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도 확인했죠? 자, to the east, 동쪽으로는 대서양으로, 서쪽으로는 태평양으로 경계가 지어집니다. 즉, 남아메리카의 오른쪽은, 자,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은 Atlantic, 대서양이고, 자, 왼쪽은 Pacific, Ocean. 자, Pacific, 태평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 남미는 여기다, 그죠? 오케이. 요건 이제 북미고. It is also home to some of the most diverse natural environment in the world. 자, 이 남미는 또한 home, 고향, 서식지. 뭐에? 자, 가장 다양한 자연환경의 자연환경 몇몇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오, 이렇게 이 큰 대륙인데 지구상에서 네 번째로 큰 대륙인데 여기에도 자연환경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죠. 날씨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자연 환경도 다르고 동식물들도 다르고 그죠? 기후도 다르고. 그래서 가장 다양한 자연 환경, 지구상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자연 환경의 본산지가 되겠습니다. 본고장이 되겠어요. 자,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남미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자, 동쪽으로는 대서양을, 서쪽으로는 태평양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most diverse, 가장 다양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South America is a land of opposite. 우리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아메리카는 정반대의, 즉 극과 극의 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For example, the Amazon rainforest is the world's largest tropical rainforest. 예를 들어서 아마존 우림은 rain이 비고 forest가 숲이잖아요. 그렇죠? 비가 많이 오는 숲입니다. 우리 아마존은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지도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지도, 여기 브라질하고 이쪽을 흐르는 우리 요 해변으로 이렇게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여기 있는 우리 아마존 강입니다. 이 아마존 강은 아마존의 우림은 세계에서 가장 큰 트로피컬 레인포레스트, 열대 우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우리 지구의 산소통 역할을 한다. 산소를 많이 만든다고죠? 나무도 많고. 자, okay. It is so large that it spreads across 9 countries. 자, so that 뭡니까?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마존 열대 우림이 아주 커서 너무 너무 큰 나머지 that 어떻다? 그 아마존 열대 우림은 퍼져 있습니다. Spreads 뭐를 가로질러? 아홉 개 나라를 가로질러 퍼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홉 개 나라라고 했으니까 우리 대충 보니까 뭐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페루 이건 뭐 다 합치면 한 아홉 개 정도 나라 되겠죠. 그래서 이 아홉 개 나라를 가로지르는 이 아마존 열대 우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뭡니까? 정반대의 땅이라고 했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땅이 있는가 반면에 아주 건조한 사막도 있어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 Atacama Desert, 아타카마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driest, 건조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마존 강은 아주 아주 습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오죠. 근데 아타카마 사막은 세계에서 또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극과 극이 정반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같은 구조입니다. So that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 아타카마 사막은 너무 건조해서 People often say It looks like Mars.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종종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that 생략되어 있네요. 그 아타카마 사막이 looks like 뭐처럼 보인다? 화성처럼. 우리 왜 붉은 화성 있죠? 그래서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 이 아타카마 사막에 대한 내용이 그림이 있지 싶은데 여기 있네, 그죠? 요건 이제 아마존의 열대 우림이고 숲이 빽빽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아타카마 사막은 어때요? 붉은 화성을 닮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와 여기는 양극단에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남아메리카는 정반대의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아마존 우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우림인데요. 자, 그 열대 우림이 so large, 아주 커서 아홉 개 나라에 가로질러 걸쳐서 퍼져 있습니다. 반면에 아타카마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너무 건조해서 어떻다? 사람들은 종종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것은 마치 화성과 닮았다. 화성처럼 보인다. 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습한 가장 습한 건 아니지만 열대 우림, 아마존 열대 우림이랑 아타카마 사막을 비교했습니다. 이번에는 볼게요. Mountains and canyons are another example of South America's opposite environment. 산이랑 캐년 하면 협곡, 우리 계곡, 협곡. 협곡은 또 다른 예시입니다. 뭐의 예시일까요? 남아메리카의 정반대 환경의 또 다른 예시로
우리 산이랑 협곡을 둘 수 있는데요. 자, 안데스 산맥은 are the longest group of mountains in the world. 안데스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긴 산들의 집합, 즉 산맥입니다. 세계에서. 안데스 산맥이 또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지도 자주 본다. 자, 오른쪽에 볼게요. 자, 우리 지도 보면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아르헨티나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우리 안데스 산맥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입니다. 북미에도 우리 로키 산맥이 있죠. 밑에는 안데스 산맥. 그래서 안데스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인데요. 이 안데스 산맥은 stretch 뻗어 있습니다. North to South. 자, 북쪽에서 남쪽, 즉 세로로 이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위아래로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뭐를 따라서 along seven countries, 일곱 개의 나라에 걸쳐 있어요. 아까 전에 아마존 열대우림은 아홉 개 나라, 안데스 산맥은 일곱 개 나라에 걸쳐 있어요.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반면에 콜카 캐니언 is a large canyon in Peru. 자, 콜카 협곡, 콜카 캐니언은 페루에서 가장 큰 협곡입니다. It is more than twice as deep as the Grand Canyon in the United States. 자, 그것은 more than 뭐뭐 이상이에요. 뭐 이상? twice, 두 배 이상입니다. As deep as 뭐뭐만큼 깊어. 뭐만큼 미국에 있는 우리 그랜드 캐니언 들어봤죠?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만큼 깊은데 곱하기 2야. 뭐죠? 그랜드 캐니언보다 두 배나 더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 산맥도 있고 가장 깊은 협곡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남아메리카다.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아, 이건 안 나오네. 뭔가? 아, 이건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아, 여기 있네. 아, 이것도 아타카마 사막이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보다 두 배 깊이고 안데스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오케이. 자, 다시 처음으로 갈게요. 산들과 협곡도 another, 또 다른 예시입니다. another 다음에는 우리 단수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examples가 아니라 example이 왔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정반대의 환경에 또 다른 예시를 들어봐라. 산이랑 협곡인데 안데스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입니다. 자, 일곱 개의 나라에 걸쳐서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세로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반면에 콜카 캐니언은 가장 큰 협곡입니다. 페루에 있어요. 그것은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보다 두 배 이상 깊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우리 The Galapagos Islands and Lake Titicaca show opposite features as well. 자, 갈라파고스 제도. 제도라는 말은 여러 섬들이 모여있는 걸 얘기합니다. 군도라고도 하는데요. 갈라파고스 제도와 티티카카 호수는 보여줍니다. 정반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as well 하면 또한 역시. 또한 갈라파고스 제도와 티티카카 호수도 정반대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The Galapagos Islands are a group of 14 islands. 갈라파고스 제도는 14개의 섬들의 집합입니다. 즉 14개의 섬이 모여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하는데 They were created by volcanoes in the sea. 이 섬들은 만들어졌습니다. Were created.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화산 활동에. 즉 바다의 화산에 의해서 바다에서 일어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14개의 섬입니다. 즉 화산섬이죠. 우리 제주도처럼. Many of the species that live there are not found anywhere else. 자, 그곳에 살고 있는 종들, 우리 갈라파고스에 살고 있는 종들 어떤 게 있는가 잠깐 보고 올까요? 자, 이런 종들. 이
도마뱀이나 이 거북이라든가 이런 새 이런 동물들은 갈라파고스에서만 발견이 된다는 거죠. 갈라파고스가 또 어디냐면 자, 또 지도 한번 볼게요. 우리 지도에 표시는 안 되는데 선생님 대충 얘기하면 한 요쯤 있어요. 바다에 요쯤 있어요. 여기 이제 14개의 섬이 있거든요. 자, 여기는 사실 우리 그 다윈의 진화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던 이 동물들이에요. 사실. 영감을 여기서 얻었거든, 다윈이.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자,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물종들의 많은 수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다른 곳에서는, anywhere else 하면 다른 어떤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즉, 갈라파고스 섬에 사는 동물들은 어떤 뭐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발견되지 않는 고유종이다라는 거죠. 한편, 자, meanwhile, 한편, Lake Titicaca is the highest lake in South America. 자, 티티카카 호수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호수예요. 고도가 3,800m가 이상이다. 그죠? 우리 저기, 백두산이 얼마입니까? 2,800 얼마일까? 3,000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티티카카 호수는 해발 3,800m에 있습니다. 엄청 높이 있지. 자, 다시 티티카카 호수는 가장 높은 호수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자, 그것은 위치에 있습니다. 3단 처리해줬어요. 안데스 산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 위에 티티카카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도는 3,800m above sea level이니까 해수면, 즉 해발. 요걸 줄여서 이제 해발이라고 하죠. 해발 3,800m 이상의 고도를 갖고 있습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있었을까요? 이게 티티카카 호수 여기 있네요. 자, 요건 이제 갈라파고스 제도 섬을 얘기하고 요건 티티카카 호수인데 안데스 산맥 중앙에 이렇게 그 높은 곳에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올라갑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와 티티카카 호수는 또한 정반대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섬들은 제도는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 섬들은 바다에서 일어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곳에서, 즉, 갈라파고스 제도에 살고 있는 생물 종의 많은 수가 다른 어떤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살고 있어요. 한편, 티티카카 호수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데스 산맥에 위치해 있는데요. 해발 3,800m 이상의 고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South America is truly a wonderful continent with many extreme things to see. 이 남아메리카는 진정 멋진 대륙입니다. 무엇이 있는? 많은 볼 극단의 것들이 있는. 즉, 우리가 볼만한 어떤 양극단에, 즉 익스트림 하면 가장 높고 가장 그죠? 그래서 이런 많은 극단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멋진 대륙입니다.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 해보는 게 어때? 라는 뜻이에요. Try to find some amazing natural environment in your country.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이런 놀라운 자연 환경을 찾으려고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즉,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도 자연의 경이로움, 이런 놀라운 자연 환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You might be surprised. 당신 아마도 놀랄 겁니다. 아마도 놀랄 겁니다. 뭐에 의해서? What you find? 당신이 발견하는 것,
자,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무엇이 아니에요. 당신이 발견하는 것에 의해 아마도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놀라게 될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갑니다. 남미는 진정 자 많은 극단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멋진 진정으로 멋진 대륙입니다.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놀라운 자연 환경들을 찾으려고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당신이 발견하는 것에 당신 아마도 놀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